울산대학교 학생 천여 명이 오늘부터 문경 지역 37개 마을에서 여름철 농촌 봉사 활동에 나섰습니다. 학생들은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감자나 양파 등 농작물 수확이나 제초 작업, 마을 환경 정비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. 울산대 학생들은 6년째 문경에서 봉사에 나서며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과 소통하는 등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습니다.